네 여권 내가 갖고 있다. 네 여권 내가 갖고 있다. 꼼짝도 못해 난. 아니 반월공단에 간 것 같아. 집에 못 간다 얘. 어 그래도 우리 프라도. 그러다가 이상 소문 나요. 아니야 난 줄리엔 좋아해. 아이 키 큰 애가 없으니까 이 푸자마트 해체 조립을 누가 하냐고. 이거 누가 뜬니 높은데. 아우입니다. 이쪽이 써지고요. 이쪽이 날로고요. 대륙성 고기압이 허리케인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. 이제 오후 치크 애기단이 머리만 굉장히 큰 상태로 큰 상태로 써요. 야, 이게 역시 반갑습니다. 이람들의 보차에 찾아주신 안영희 씨 환영합니다. 사실 말이죠, 이 미포차를 운영하면서 네. 이분이 안 오신다면 이 진정한 음주가 뭐 독후주가 아닙니다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아유, 뭐 완전 주당으로 소문났죠. 알아보시는군요, 저를. 그럼요. 어떨 때는 잔까지 씹어드신다는 얘기죠. 네, 모자라서. 저를 몇 번 이렇게 술집에서 뵀어요. 그니까요. 껍데기집에서. 껍데기집 가면 와 있어. 껍데기, 와 있어. 어, 와 있어. 먼저 와 있거나 내가 와 있거나. 네. 껍데기 막 잘린다고 시켰어. 반갑지. 네, 우리 미포차 가족 여러분께 인사 한 마디. 네. 어, 먼저 미포차 여러분들 너무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면 또 홍일점이 되잖아요. 이게 또. 네. 네. 이런 자리 굉장히 원하고 또 강추하고요. 너무나 좋아하는 이런 따뜻한 자리. 어, 또 밤이 하니까 너무나 좋네요. 어. 아니요. 아. 여기 강판 깔은 아니야. 근데 안 그래도 우리 연예계 마당발로 좀 하신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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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근데 혼자 오셨어요? 아니 오늘 제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네. 이 친구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 버릇이 있어요, 살짝. 어허. 그리고 남자예요? 일단은 남자 같은 여자라고 소개해드릴게요. 남자 같은 여자요? 아, 감 따오네. 뭔지 알겠어요. 저는. 살짝 감이 와요? 네, 전 조혜련 씨랑 지났나 봐요. 꾸미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예요. 아, 네. 그러는데. 아, 왜냐면 원래 봤을 땐 남자처럼 생기는데 화장에 여자처럼 보이니까. 아, 보통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걸리면 내가 죽으니까. 아, 워낙 예쁘시지만 예. 이렇게 붓터치 한 번에 정말 여러 가지 얼굴에 나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, 오늘 그래요? 또 어떤 컨셉으로 아,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얼굴에 네. 굴곡이 없어요. 붓터치로 먹는 사람들이. 붓터치? 아마 조금 뒤면 오실 거예요. 아, 네. 제가 또 안혜경 씨 위해서 또 오늘 선물 주세요. 아, 정말요? 선물? 제가 요즘에 직접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. 네. 브라이언 소주를. 오! 오! 이 미니어처요? 진짜 예쁘다, 이거. 그거 아니지. 네.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사은품 받은 걸로. 그 인형, 이런 인형 그 사람이 주는 거야, 이거를. 그리고 이 아니에요. 이 스티커는. 이 스티커는 그러면. 지가 찍은 거야. 지가. 아니, 그래도 저를 이렇게 뭘 만들어주시는데, 천찬우 네. 씨나 뭐 조현우 씨 뭐 없으세요? 야, 이거 네.